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수트입니다. 2023년 8월 8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최소 2개 구역에서 반격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베르단스크 방향과 멜리토폴 방향입니다. 러시아군은 쿠판스크 근처에서 공격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쿠판스크 북동쪽 8km 지점과 동쪽 20km 지점에 대한 공세를 펼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쿠판스크 북동쪽 15km 지점과 쿠판스크 동쪽 24km 지점에서 공세를 가한 모습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전선을 따라 조금씩 진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쿠판스크 북동쪽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의 목표는 우크라이나군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게 함락된 지역들을 재탈환하기 위해 노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바토베 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스바토베 전선에서 전투를 수행하였는데 스바토베 북서쪽 14km 지점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공격을 가했으나 격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격퇴한 것에 대해 힘입어 반격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크레미나 방향으로 조금 진격하는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최근 이 인근 공항에서 최대 16대 정도의 러시아 헬기가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하이마스의 사거리 밖에 있었는데요. 아마도 공중 지원을 하기 위해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흐무트 전선입니다. 바흐무트 남서쪽 7km 지점, 바흐무트 남쪽 20km 지점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패배했습니다. 바흐무트 남서쪽 10km 지점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먼저 공격을 했으나 역시 격퇴되었습니다. 러시아군도 공격을 수행하였는데 바흐무트 남서쪽 12km 지점과 남서쪽 18km 지점에서 공세를 수행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서로 지금 못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디브카 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서쪽 외곽 지역에서 약간의 진격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아브디브카 서쪽 6km 지점에서 방어선을 꾸려 러시아군의 공격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남부 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블레다르 인근에서 공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공세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쪽 9km 지점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차례 공격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역시 모두 격퇴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선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도 공세를 수행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밤에 오리키브 남동쪽 18km 지점에서 보병을 활용한 반격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낮이 밝자 탱크와 장갑차를 활용해 공격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러시아군의 견고한 방어선 때문에 이것을 뚫는 데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남부 전선도 이제 사실상 많이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니프로강을 가로질러 드니프로강 내의 하중도 지역과 강을 도하해 상륙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6명에서 7명을 태운 보트 7척을 활용하여 러시아군의 드니프로강 방어선을 일부 뚫고 800m까지 진격한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군은 이에 포격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기습적으로 강을 도하해 상륙까지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전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상당히 많은 포격이 있었기에 치열한 전투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드니프로강을 도하는 데 성공한 병력들이 철수를 했는지 아니면 현재도 해당 지역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추후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면 그때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